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대부분 도화살을 가지고 계셔요. 도화살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 도화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예인분들도 많고 우리처럼 제자인분들도 이거 도화살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왜냐하면 이 살 자체가 이제 만중생의 꽃이 되고 잎이 되어라.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도드라게 보이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주 액땜을 하기 위해서 하루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면 피부가 굉장히 맑은 분들이 많고 이분들도 눈 옆에 이분들은 특히 눈 밑이 아닌 눈 옆쪽으로 점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입꼬리가 많이 올라가고 입 옆에도 점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양볼에 깊은 보조개 이런 분들이 좀 끼가 많고 남자들이 많이 따르고 이제 사주에 이 끼가 발송했을 적에는 이 시기에 못 견디고 하루계 생활을 잠시라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제 우리 무당들도 솔직히 신의 춤을 추잖아요. 신의 춤을 추고 만개 중생들 앞에서 춤을 춰서 그거를 보여주고 거기서 모든 걸 하잖아. 그런 것처럼 연예인도 마찬가지잖아. 음악을 하시는 분들 그렇고 만중생 앞에서 연기를 보이고 끼를 그렇게 하듯이 이 하루계에 있는 분들 그 끼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하루계 쪽에서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중생들한테 좀 이쁘게 보이고 치장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는 이제 흘러가는 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한 말로 이런 거에서 이제 무당이라든지 연예인 쪽에 이거를 다 그쪽의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 머무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봤을 때 입꼬리라고 봐요. 이제 제자가 되기 전에 여러 선생님도 보시면은 솔직히 술집을 했다든지 뭐 이런 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했었을 때 다 말을 묻고 결국에 제자가 되는데 돌아왔었을 적에 그런 업소들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솔직히 저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흘러오는 있잖아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아가씨들하고도 이제 조금 이렇게 관계가 좀 이런 게 있고 그런 거 보면 상통 관계가 좀 있다고 봐요. 도화를 아주 좋게 작용을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진짜 인기도 많이 얻고 솔직한 말로 이렇게 도화살을 너무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하나나 이렇게 적당히 가지고 있어도 너무 넘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거기서 하루계에서 못 벗어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도화살을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도 역마까지 겹치는 대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또 공망살 가는 거 우리 혼자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외로움을 잘 타는 거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입꼬리가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게 많거든. 이게 우리가 맞잖아. 그게 태어나는 연월 일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진 이상 안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 딱 정해서 이제 나오는 거지. 이게 또 보면 희한한 거는 도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끼를 이렇게 살살 부려주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런 분들을 보면은 또 이게 우리가 막 조상이라든지 이제 못다 먹고 못다 사신 분들 그런 조상의 약간의 빈이라든지 청춘에 갖는 여자들이 온다든지 남신이 온다든지 이렇게 있었을 적에 사주에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끼를 굉장히 발휘하는 그런 분들 계셔요. 이거는 전부 다 사주를 보고 이제 사람들 다 정확하게 봤을 적에 판단하는 것이지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뭐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주에 들어있는 걸 갖다가 억지로 강제적으로 어찌 만드노? 그럼 다시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되지. 맞잖아. 뭐 부족으로도 뭐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솔직히 태어나는 기본적인 바탕에 들었는 거 아니고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